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잊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을 때가 있고 또 속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그 누림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바디메오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늘 열려야 되고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저도 오해를 했는데 이 구원받았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육신의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그런데 이게 다 오해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그냥 영혼만 구원받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토탈입니다. 토탈. 영혼, 정신, 육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뭐 부모가 자녀 낳고 그냥 그걸 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부모의 역량에 따라 그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하기까지 또 결혼 이후에도 굉장히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의식 있는 분들은 물론 재산 안 물려주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 한국적인 의미에서는 부모가 능력 있으면 자녀에게 모든 것의 배경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말은 육신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정신, 육신, 삶의 모든 부분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복음과 됐다 하면서 삶이 불신자 같이 똑같이 사는 삶은 그건 구원의 축복을 다 못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현재 문제,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현재 문제로부터도 승리할 수 있고요. 넉넉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고 미래는 당연히 보장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과거, 현재, 미래, 내세까지 에베소 2장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구원과 복음은 토탈입니다. 100%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도록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이면 안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못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다 아는 부분이지만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건 너희가 받은 것이요. 여러분 뭐 받았습니까? 돈 받았습니까? 뭘 받았다고요? 왜 대답 안 합니까? 아침이라고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복음 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인생 토탈, 영혼, 정신, 육신, 삶의 모든 영역,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토탈입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 났는데 공업사가 수리가 완벽하게 안 되면 그거 공업사 신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영혼, 정신, 육신, 삶의 모든 부분에 회복이 안 되어진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거기 조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해야지. 복음 자체가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 받으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거든요. 소유한 것과 구원을 누리는 과정이거든요.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이 크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엄청난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복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지켜라.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원죄와 잡음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죄와 잡음죄와 과거,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에게 주신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소유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가졌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목사는 아침부터 왜 컨셉이시냐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항상 누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022년도에 넥슨 게임업을 창업했던 김종주 회장이 50대 초반인데요. 우리는 10억도 없고 1억도 없는데 12조억을 가지고 있는데 12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울증이 심해서 미국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살을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 우리가 형벌받아야 되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내는 이 복음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보다는 못 누리니까.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바디베어 같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가, 거지 같은 우리 인생인데, 맹인 같은 우리 인생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남편이. 그게 안 되는 거라. 본인은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16장 25절 17절 보면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상에서 가장 전에는 사모했던 게 복음이고요. 가장 실증 나지 않고 가장 설레이는 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이게 가장 설레이는 소식이어야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복된 소식, 복음. 어머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단어,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떠났던 모든 문제로부터,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운명으로부터, 사주팔자로부터, 저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축복.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진리를, 생명으로 길을 인도하신 내용,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용할 때 우리 인생은 천지가 개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참으로 듣고, 우린 정원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린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뭘 들었어요? 대교장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지. 이걸 이제 우리가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되어 있거든요. 이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딱.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힘이 있고는 하늘이 있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뻔할 거야? 너 행해보고 구원을 줄 거야? 아니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딱 끝나는 겁니다.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우리와 행위하고 관계없어요. 창세 전에 이게 우리의 복음 가진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왜 복음 중요합니까? 과거 운명으로부터 현재 문제로부터 내세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헛되이 받으면 안 되고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다면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받을 복이 축복이 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모든 삶의 부분의 토탈 영육관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뭐 금요일날 이제 장례가 우리 교구에 나가지고 이제 우리 이복승 권사님 소촌 하셔가지고 집례하고 이제 금요일날 또 저희 이모님이 소촌 하셔가지고 이모님은 저를 이제 4살 때부터 길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만 얘기하고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자꾸 각인이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는데 이모님으로 각인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장례를 금요일날 갔다가 뭐 주일날이 집례인데 권사님인데 이제 그 교회에서 해준다 그래서 주일인데 뭐 주일을 또 목사가 또 안 지키고 만대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서 두 번째 대지가 아,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의 토탈이구나 영육간의 회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이 복음 메시아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부분이 회복됐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그리고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은 것 같지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노예로 감옥으로 참 하나님도 참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허락. 당신이 파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먼저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캠프 가고 싶지. 먼저 어디 가고 싶어요? 미국 가고 싶지. 먼저 뭐 가고 싶어요? 차 사고 싶지. 먼저 아파트 사고 싶지. 먼저. 근데 이 먼저라는 단어가 요셉은 뭐, 감옥으로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먼저 감옥으로 가고 먼저 노예로 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네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45장 8절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또 당신들이 아니라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를 삼으셨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을 통해서 얘기했던 메시아, 복음, 구원 그리고 전도 선교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을 훈련시킨 거예요. 아니면 요셉은 여러분처럼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주의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복음도 온데간데 없고 전도도 온데간데 없으니까 요셉을 코너에 몰아넣어가지고 먼저. 그래서요 저는 이번에 이모님 소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저를 하나님 부모님을 두 살 때 네 살 때 돌아가 먼저 불러가셔가지고 네 살 때부터 이모님이 저를 길러주셨는데 뭐 이남 우리 이모님 가정에 이남이녀거든요. 이남이녀인데 장남이 저보다 15일 먼저 태어났어요. 두 장남하고 차남은 이제 뭐 영접 정도만 됐고 딸들은 이제 목사 사모 선교사고 막내는 다락방 교회 이제 권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도와주셔가지고요 장례를 잘 치렀는데 모든 부분이 회복된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썼어요. 처음으로 뭘 그걸 이렇게 그 가족 카톡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가족 카톡에 보내라 이남이녀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돌이켜 보니까 처음이 마지막이지만 돌이켜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남이녀와 함께했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이모님과 뭐 장례식으로 나올 때 아무 생각 없더니만 이 뭐 사진 보여주니까 뭐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한번 하루 울었지. 끝내 버렸는데 눈물이 난다.
이제 우리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보냈는데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에게 두 번째 분명한 것, 요셉처럼 개인, 가정, 가문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모든 환경이,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발판이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 오늘이 기회가 되고 미래가 응답이 되어지고 문제가 답이고 갈등이 갱신되어지고 이기가 축복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라. 거지 바드메오가 그 거지로 있으면 끝나 운명에 매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라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가 제자가 됐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은 자들에게 구원 얻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고요.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멸망받을 가문과 가정 가문의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라. 결론,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이렇게 회복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에 쭉 나오는 한나는요, 여백으로 빌렸던 한나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집종에게도 뭐 조롱당했던 한나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이르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사무엘서 2장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하느로다. 그러면서 이 한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서 2장 8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으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더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는 모든 것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계복음화하도록,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가문의 증인 되도록 복음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멸망 모든 것이 회복의 축복으로 쓴 겁니다. 그거 아니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남편 자녀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줘야 돼요. 복음이 회복되는 거니까 증거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근데 아브라함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결국 복음 언약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237을 축복.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 배경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려고, 이는 아무도 하나님 육체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속에서 우리의 체질 그리고 삶의 이 부분들이 변화되도록 복음을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고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육간에 회복이 되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